아, 예, 반갑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요. 정한준 대표님 부산하고 서울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정한준 대표님이 태블릿을 차에 놓고 좀 늦게 차가 도착하는 바람에 줌 미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 잠시 후에, 와서 이제 또 같이 줌 미팅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배틀블스 게임, 그러니까 우리 울티마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한 번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일이 9월 15일이에요. 그럼 이제 4일,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요 기간 동안 기존 회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회사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따라오신 분도 있고 못 따라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해서 지금 뭐 8레벨까지 다 올라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또 9레벨로 최고 레벨까지 올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에 대해서 그동안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서 8레벨 이상 되신 분들 연락을 했어요. 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중이신 분도 있고 또 생업 때문에 고객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신 분쭉 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의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 중에 이태한 사장님한테 한번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은 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되면은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골드풀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마 좀 늦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최대한 그 15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이제 알렉스 회장이 음성 메시지로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SP 1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15일에 또 시작될 예정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선 게임이 먼저고요. 얘가 안착이 돼야 회사에는 큰 유저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이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1,000만 점이 되면 게임 머니가 1,000만 점이죠. 그러니까 되면은 불토큰 하나씩 받게 되는데, 그럼 그 불토큰은 스마트 월렛으로 이제 보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유저들이 결국은 다 스마트 월렛을 깔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스마트 월렛이 내가 깔아서 불토큰을 보내게 되면은 스마트 월렛이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스마트 코인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코인은 이 회사와 그동안 몇년 동안 참여하셔서 가지고 있던 PLC, PLCOC, PLCX를 가지고 계셨던 회원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거래소로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큰 유저가 들어오면서 생태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좀 좋은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코인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쓸 데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지금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리셨죠. 처음부터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코인이 이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저한테 또 라인으로 누가 연락을 오셨는데 울티마 토큰 1.5개 정도를 보내는데 110달러 정도 이제 지금 나간다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 스마트 코인이 많이 사용이 돼야 시중에 있는 코인들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8월 1일부터는 이제 거래소로 내다 파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왜 그럼 그동안 많이 내다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년 8월 초까지는 이제 8월 초 돼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팔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까지 울티마가 이제 스마트 코인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현 사장님, 다이아몬드 사장님, 제가 오늘 와서 좀 같이 좀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가끔 잊어버리셨는지 잘 못하긴 하는데, 이태현 사장님께서 오셔서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배틀부스 지금 레벨 8이에요. 8에서 이제 9로 넘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직 1레벨에 계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한준 대표님이 아마 이제 지금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서 오늘 안 내려가고 잠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연락해서 또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환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기 호스트 했으니까 오늘 네네. 게임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 핸드폰 열어서 실제 하나씩 좀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활약 중인 이태은입니다. 활동 중인 이태은입니다. 예, 가끔 일본어를, 한국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예, 좀, 뭐랄까. 좀 말이 안 되는 방법 뭐랄까 있을 겁니다. 예, 말뭘좀 이상하네라는 건 그래서 좀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네. 보이네요. 네, 이제 공유되고 있어요. 네, 공유됐어요. 네. 네네. 자, 그러시면은 또 저희들 여기 텔레그램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열어보시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틀불스라는, 저는 제일 위에다가 이제 핀을 갖다가 이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누르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뜰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플레이 게임이라는 문자를 저희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오늘 좀 전에 제가 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동안 잠시 동안 모아진 지금 게임 유로가 12,795가 모여졌네요. 그래서 여기 클레임을 누르고 수익 얻기를 하시고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 친구 소개를 10명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부터 홈, 그다음 마인 있죠. 곡괭이 마크. 마인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게임 유로가 있고, 그 밑에 earn per hour, 그게 플러스 27만 5,83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친구를 소개하고 이 숫자를 늘림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에어드롭 있죠. 요 에어드롭이 앞으로 3일 하고 21시간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6일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요거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to do this you need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전부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에어드롭을 통해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타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타스크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친구 10명 이상을 꼭 소개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명심해 주시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에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게임은, 계속 할 거니까, 그 사이에 모든 분들이 이제 한분한 분씩 소개하셔 가지고, 소개를 하시면은 에어드롭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 9월 16일부터지, 끝나는 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친구들 갖다가 됐었으면은 소개하셔 가지고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것이 11월 1일부터 불토큰을 받아서
불토큰이 11월 1일부터 상장이 되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스플리팅도 할수 있게끔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그 소개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친구 소개가 있습니다. 친구 소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 소개를 꼭 하셔 가지고 에어드롭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수익 얻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마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마인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우선 여러 가지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은 테크놀로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틀 챔피언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열쇠가 잠겨 있는 게 있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여기 있는 열쇠, 잠겨 있는 열쇠를 말입니다. 전부 다 풀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었는데, 다 풀면은 제일 위에 있는 배틀 챔피언이라는 것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작용이 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알아보니까 모든 카드가 16레벨까지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배틀 챔피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열리면 아무래도 아무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열리지 않으니까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저 위에 제일 위에 게임 유로를 지금 3,600만 유로를 모아놨습니다. 3,600만 유로인데 이 게임 유로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게임 풀이 6월 1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6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게임 풀에 이 유로가 사용이 됩니다. 1000 게임 유로에 대해서 게임 풀 하나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3.6개월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earn for hour라는 것이 이거 2,27만 5,830개가 100만 개. 밑에 보시면 리메이닝 해가지고 아직 72만 4,170개가 남았는데, 여기 100만 개가 1시간 안에 만들어지면은 한 개의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명심하셔서 아마 16일을 바로 16일부터 에어드롭이 시작하면은 0.275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나오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모으기가 이 카드를 전부 구입하셔도 말입니다. 열쇠를 다 풀고 물론 16레벨까지 간 분들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16레벨까지 모든 카드를 열게 되면은 아마 100만이 모여질까 좀 의문이 가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27만 5천을 모아진 것에 대해서 다음 16일부터 시작하는 에어드롭이 0.275라는 이 에어드롭 숫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카드도 가끔씩 구매하면서 동시에 이 9레벨까지 가려고 3,600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점수를 모을 때 말입니다. 이 게임 유로를 모으실 때 가장 유익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아본 입장으로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보면 닫기 있죠, 닫기.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버리면은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까지 막 여러 연구를 하고 점수를 체크해보고 한 결과 숫자가 그렇게 많이 3시간까지 안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 말인지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닫기 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대로 닫기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까지는 제가 1시간당 받는 27만 5천 개가 3시간까지 해서 82만 5천 개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게임을 그냥 이렇게 닫기 안 하고 그대로 핸드폰을 닫아버리면은 말입니다. 3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5,056개가 모여졌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면은 3시간까지 숫자를 안 모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울티마를 그 배틀불을 사용하실 때꼭 해야 될 것은 닫기를 누르시고 그대로 닫기를 눌러가지고 밖으로 완전히 그 로그아웃을 해주시는 것이 3시간까지 모아줄 수 있는 최대 양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될수 있으면 5번을 눌러가지고 이한 시간당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눌러가지고 5번은 누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을 1억을 모아가지고 구레벨까지 빨리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딩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earn 있죠. earn에서 이게 보시면은 타스크가 데일리 타스크가 있고 프렌드십이 있고 에어드롭 타스크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데 저는 타스크를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두 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플릿을 열어볼게요. 컴플릿을 열어보면, 이거는 지금 아이팟이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조금 틀릴지 모르는데, 여기 컴플릿이 보면은, 여기 set telegram your name, username이라는 게 있죠. 이거하고 밑에 있는 add email 이것을 완료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또 에어드롭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add email 이메일을 추가하세요라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여기에 쓰고 있던 지메일을 넣었을 때 지메일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메일 쪽으로 여섯 개의 그 코드가 와야 되는데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야후 메일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지메일이 안 되는가? 그건 아직까지 저도 지금 다른 우리 일본에 계신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지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분들 것을 모두를 해줘도 잘안 돼가지고 야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메일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et telegram user라는 것을 보시면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go to telegram 것이 밑에 내려오죠. 제가 지금 여기 타스크가 끝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좀 말씀드리면은 go to telegram이라는 것이 밑에 파랗게 이제 창이 떠요. 그 창을 누르시고 그첫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가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이것을 나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텔레그램에서 여기서는 없는데 왼쪽에 세 개의 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세 개의 줄 왼쪽 위에 펜에 그세 개의 줄을 누르시면은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go to telegram이라는 데서 가서 이 게임 하는 게임에서 우선 받기를 하시고 나가시면은 왼쪽 위에 세 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설정이라는 거 있어요. 설정, 세팅. 그 세팅을 누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에 유저네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영어 이름이라든지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유저를 설정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그리고 난 뒤에 설정이 완료되면은 그게 이제 사용을 했다는 사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빨간 글자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하면은 초록색으로 글자가 뜨고 지금 넣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빨간 글자가 뜨면은 이제 다른 분이 또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숫자를 섞어 넣어서 초록색 글자를 나오게끔 해서 그 유저를 설정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 게임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게임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배틀불로 게임을 들어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있는 조인 텔레그램이라는 유저네임이라는 것을 터치를 하시면 25,000에 게임 유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새롭게 나온 이제 타스크 두 개를 갖다가 모든 분들이 이제 할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미니멈 만 언프 아워 이한 시간 안에 만 게임 유로 이상을 모으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이제 에어드롭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모아가지고 이 카드를 많이 사셔가지고 말입니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0명의 파트너를 친구들을 소개를 못하신 분들, 10명의 친구들을 소개를 못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분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상에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불 토큰, 게임 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문 대표님께서도 사업 설명할 때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은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부스터를 구매를 하시면은 울티마에서도 수입 얻기가 가능하고 부스터에서도 수입 얻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게임 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 PPT를 통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부스터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 게임 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부스터에 참가하시지 않은 분들은 또 게임 유로도 받지를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네요. 예, 그런 아직까지 회사에서도 모든 무슨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우리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스터에 참가하신 분들은 울티마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부스에서 받을 수 있고 또 게임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 PPT가 있거든요. 화면이 그 화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인데 확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부스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모든 분들이 지금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 유로를 많이 모아두시는 것이 부스터 풀은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뭐 110이라도 하나 사시면은 모든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가지고 울티마에서도 이렇게 또 게임 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1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믿고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에게 내려갈 때도 아무런 떨림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리더 분들이고 알아서 이제, 밑에 파트너 분들한테 알려주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게임 유로 플러스 거기 게임 유로 위에 있는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면은 이 에어드롭과 그리고 게임 풀에서 많은 수량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언프아워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만이 기준이고 그리고 게임 풀은 1000만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대로 이제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계속하고 하는 건 봤는데, 한국어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메일 인증을 계속 못했어요. 왜냐면 리더 사장님들도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시도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 못했었잖아요. 저도 지메일 인증이 계속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설명하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로 했는데 바로 배틀부스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서 또 10만 개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10만 개 지금 받아놨으니까 아마 저처럼 계속 연구들
꾸준하게 해보시고 안 되셨던 분들은 먼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이태한 사님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정한준 대표님이 화요일 날꼭 해야 되는데 전달 못해서 오늘 정한준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정한준 대표님 공동호스트 해드렸어요. 잠깐 들어오셔서 안내해 네. 주시고 이제 네, 마지막이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15일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네, 먼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애들을 차에 놔두고 내렸는데 차에 계신 분이 멀리 가시는 바람에 그걸 받지를 못해갖고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공유를 할게요. 저도 금방 전에 저는 이거 아이폰이라서. 네, 저는 지금 뭐, 네, 이태현 대표님보다는 조금 먼저 했다고, 5600만 위포가 지금 쌓여있는데, 네, 그뭐 지금 이태현 대표님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할 거는 없는데, 그 이메일이 지메일로 저도 안 와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메일을 통해서, 금방 문 대표님 하셨다 하니까 저도 그걸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는 지금 네, 매일매일 이제 아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태현 대표님이 우리 3시간마다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 삼선 있죠, 삼선을 3시간마다 그냥 페이지 새로 고친다. 그러면 이게 뭐 딜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최고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있으니까 매일 이걸 볼 수는 없으니까요. 3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게 8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면 아까 이태현 대표님 5번이나 하시는데 저는 3번,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16일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정상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래서 16일 날 정말 좀 뭐, 특별한 뭐, 변동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날에 맞춰서, 네, 빠르게 뭐, 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현 대표님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뷰틀볼스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네, 뭐 혹시 이제 조금 새로운 장면, 제가 원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저번에 메모를 다 해놨는데, 제가 지금 차 안이거든요. 서울역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네, 뭐, 차 안이라서 말은 못 해드리는데, 네, 지금 조금씩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요런 거 조금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그 뭡니까? 로얄풀 지금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에밀한테 정확하게 물어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우리 그 뭡니까? 사이트에서 울티마가 나오는 그 치불기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또그 마이닝 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풀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60대 40이랑
뭐, 참 프로 받는 거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풀로 또 준비가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대표님.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된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게임 배틀불스인데 이 부분, 지금 저도 지금 메인 인증을 못 했는데, 다 노하우 이렇게 하나씩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요, 오늘은 녹화해서 다시, 리뷰해서 천천히 보셔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녹화해서, 오늘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질문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10명을 맞추면 더 좋은 거니까, 그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겠고, 레벨업 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아까 이태한 사장님, 정한준 대표님 했으니까 한번 리뷰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 예, 자료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유로보다는 시간당 수익 잔고를 늘리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예, 그거 아까 얘기한 얘기니까, 시간당 요거를 높여놓을수록 더 유리하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일단 저희도, 오픈이 돼야, 정확하게 또알수 있으니까, 다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레벨을 빨리 올리고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신 거거든요. 해보고, 저하고 정한준 대표도 메일 인증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메일 인증하는 방법, 지메일 말고 다른 거 쓴다. 이것도 오늘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5일 날 이제 오픈이 되면은 저희가 또 하면서 더 빨리 돈을 더 이렇게 게임을 잘해서 벌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또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아마 설 추석 명절이잖아요. 내일은 에밀 줌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인데, 저희도 최대한 추석 전이라도 할수 있으면은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정보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요일 날이 추석 날이네요. 아마 추석 날이 또 정한준 대표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19일이 또 전데, 일단 저희가 급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녹화해서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수련 사장님 친구 소개 10명 하면은 바로 7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정보니까 해보세요. 이제 10명은 요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핸드폰에다가 텔레그램 없으면 깔아주고 얼른 해서 10명씩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명 소개하면 7단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녹화는 어디에 올리냐고요? 녹화는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와서 본 방에 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 제가 아마 유튜브에 그럼 공개를 해서 일단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든지 곧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왜 그러면은, 먼저 인터뷰 여기 그 설명하신 사님들 또 있으니까 제가 상의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올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링크로 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No.
아, 예, 반갑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요. 정한준 대표님 부산하고 서울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정한준 대표님이 태블릿을 차에 놓고 좀 늦게 차가 도착하는 바람에 줌 미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따 잠시 후에 와서 이제 또 같이 줌 미팅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베틀불스 게임, 그러니까 우리 울티마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한 번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일이 9월 15일이에요. 그럼 이제 4일,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요 기간 동안 기존 회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회사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따라오신 분도 있고 못 따라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해서 지금 뭐 8레벨까지 다 올라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또 9레벨로 최고 레벨까지 올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에 대해서 그동안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서 8레벨 이상 되신 분들 연락을 했어요. 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중이신 분도 있고 또 생업 때문에 고객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신 분쭉 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의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 중에 이태한 사장님한테 한번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은 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되면은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골드풀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마 좀 늦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최대한 그 15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이제 알렉스 회장이 음성 메시지로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SP 1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15일에 또 시작될 예정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선 게임이 먼저고요. 얘가 안착이 돼야 회사에는 큰 유저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이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1,000만 점이 되면 게임 머니가 1,000만 점이죠. 그러니까 되면은 불토큰 하나씩 받게 되는데 그럼 그 불토큰은 스마트 월렛으로 이제 보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유저들이 결국은 다 스마트 월렛을 깔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스마트 월렛이 내가 깔아서 불토큰을 보내게 되면은 스마트 월렛이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스마트 코인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코인은 이 회사와 그동안 몇년 동안 참여하셔서 가지고 있던 PLC, PLCOC, PLCX를 가지고 계셨던 회원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거래소로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큰 유저가 들어오면서 생태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좀 좋은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코인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쓸 데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지금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리셨죠. 처음부터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코인이 이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저한테 또 라인으로 누가 연락을 오셨는데 울티마 토큰 1.5개 정도를 보내는데 110달러 정도 이제 지금 나간다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 스마트 코인이 많이 사용이 돼야 시중에 있는 코인들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8월 1일부터는 이제 거래소로 내답하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내다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년 8월 초까지는 이제 8월 초 돼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팔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까지 울티마가 이제 스마트 코인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현 사장님, 다이아몬드 사장님, 제가 오늘 와서 좀 같이 좀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가끔 잊어버리셨는지 잘 못하긴 하는데, 이태현 사장님께서 오셔서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배틀버스 지금 레벨 8이에요. 8에서 이제 9로 넘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직 1레벨에 계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한준 대표님이 아마 이제 지금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서 오늘 안 내려가고 잠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연락해서 또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환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기 호스트 했으니까 오늘 네네. 게임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 핸드폰 열어서 실제 하나씩 좀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활약 중인 이태은입니다. 활동 중인 이태은입니다. 예, 가끔 일본어를, 한국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예, 좀, 뭐랄까. 좀 말이 안 되는 방법 뭐랄까 있을 겁니다. 예, 말뭘좀 이상하네라는 건 그래서 좀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네. 보이네요. 네, 이제 공유되고 있어요. 네, 공유됐어요. 네. 네네. 자, 그러시면은 또 저희들 여기 텔레그램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열어보시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틀블스라는, 저는 제일 위에다가 이제 핀을 갖다가 이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누르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뜰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플레이 게임이라는 문자를 저희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오늘 좀 전에 제가 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동안 잠시 동안 모아진 지금 게임 유로가 12,795가 모여졌네요. 그래서 여기 클레임을 누르고 수익 얻기를 하시고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 친구 소개를 10명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부터 홈, 그다음 마인 있죠. 곡괭이 마크. 마인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게임 유로가 있고, 그 밑에 earn for hour, 그게 플러스 275,83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친구를 소개하고 이 숫자를 늘림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에어드롭 있죠. 요 에어드롭이 앞으로 3일 하고 21시간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6일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요거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to do this you need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전부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에어드롭을 통해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타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타스크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친구 10명 이상을 꼭 소개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명심해 주시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에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게임은, 계속 할 거니까, 그 사이에 모든 분들이 이제 한분한 분씩 소개하셔 가지고, 소개를 하시면은 에어드롭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 9월 16일부터지, 끝나는 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친구들 갖다가 됐었으면은 소개하셔 가지고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것이 11월 1일부터 불토큰을 받아서
불토큰이 11월 1일부터 상장이 되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스플리팅도 할수 있게끔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그 소개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친구 소개가 있습니다. 친구 소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 소개를 꼭 하셔 가지고 에어드롭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수익 얻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마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마인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우선 여러 가지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은 테크놀로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틀 챔피언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열쇠가 잠겨 있는 게 있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여기 있는 열쇠, 잠겨 있는 열쇠를 말입니다. 전부 다 풀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었는데, 다 풀면은 제일 위에 있는 배틀 챔피언이라는 것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작용이 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알아보니까 모든 카드가 16레벨까지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배틀 챔피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열리면 아무래도 아무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열리지 않으니까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저 위에 그 제일 위에 게임 유로를 지금 3,600만 유로를 모아놨습니다. 3,600만 유로인데 이 게임 유로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게임 풀이 6월 1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6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게임 풀에 이 유로가 사용이 됩니다. 1000 게임 유로에 대해서 게임 풀 하나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3.6개월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earn for hour라는 것이 이거 2027만 5,830개가 만 개, 100만 개. 밑에 보시면 리메이닝 해가지고 아직 72만 4,170개가 남았는데, 여기 100만 개가 1시간 안에 만들어지면은, 한 개의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명심하셔서 아마 16일을 바로, 16일부터 에어드롭이 시작하면은 0.275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나오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모으기가 이 카드를 전부 구입하셔도 말입니다. 열쇠를 다 풀고 물론 16레벨까지 간 분들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16레벨까지 모든 카드를 열게 되면은 아마 100만이 모여질까 좀 의문이 가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27만 5천을 모아진 것에 대해서 다음 16일부터 시작하는 에어드롭이 0.275라는 이 에어드롭 숫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카드도 가끔씩 구매하면서 동시에 이 9레벨까지 가려고 3,600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점수를 모을 때 말입니다. 이 게임 유로를 모으실 때 가장 유익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아본 입장으로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보면 닫기 있죠, 닫기.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버리면은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까지 막 여러 연구를 하고 점수를 체크해보고 한 결과 숫자가 그렇게 많이 3시간까지 안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 말인지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닫기 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대로 닫기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까지는 제가 1시간당 받는 27만 5천 개가 3시간까지 해서 82만 5천 개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게임을 그냥 이렇게 닫기 안 하고 그대로 핸드폰을 닫아버리면은 말입니다. 3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5,056개가 모여졌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면은 3시간까지 숫자를 안 모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울티마를 그 배틀불을 사용하실 때꼭 해야 될 것은 닫기를 누르시고 그대로 닫기를 눌러가지고 밖으로 완전히 그 로그아웃을 해주시는 것이 3시간까지 모아줄 수 있는 최대 양을 그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될수 있으면 5번을 눌러가지고 이한 시간당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눌러가지고 5번은 누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을 1억을 모아가지고 구레벨까지 빨리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딩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earn 있죠. earn에서 이게 보시면은 타스크가 데일리 타스크가 있고 프렌드십이 있고 에어드롭 타스크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데 저는 타스크를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두 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플릿을 열어볼게요. 컴플릿을 열어보면, 이거는 지금 아이팟이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조금 틀릴지 모르는데, 여기 컴플릿이 보면은, 여기 set telegram your name, username이라는 게 있죠. 이거하고 밑에 있는 add email 이것을 완료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또 에어드롭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add email 이메일을 추가하세요라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여기에 쓰고 있던 지메일을 넣었을 때 지메일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메일 쪽으로 여섯 개의 그 코드가 와야 되는데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야후 메일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지메일이 안 되는가? 그건 아직까지 저도 지금 다른 우리 일본에 계신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지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분들 것을 모두를 해줘도 잘안 돼가지고 야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메일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et telegram user라는 것을 보시면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go to telegram 것이 밑에 내려오죠. 제가 지금 여기 타스크가 끝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좀 말씀드리면은 go to telegram이라는 것이 밑에 파랗게 이제 창이 떠요. 그 창을 누르시고 그첫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가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이것을 나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텔레그램에서 여기서는 없는데 왼쪽에 세 개의 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세 개의 줄 왼쪽 위에 펜에 그세 개의 줄을 누르시면은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go to telegram이라는 데서 가서 이 게임 하는 게임에서 우선 받기를 하시고 나가시면은 왼쪽 위에 세 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설정이라는 거 있어요. 설정, 세팅. 그 세팅을 누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에 유저네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영어 이름이라든지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유저를 설정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그리고 난 뒤에 설정이 완료되면은 그게 이제 사용을 했다는 사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빨간 글자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하면은 초록색으로 글자가 뜨고 지금 넣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빨간 글자가 뜨면은 이제 다른 분이 또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숫자를 섞어 넣어서 초록색 글자를 나오게끔 해서 그 유저를 설정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 게임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게임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배틀불로 게임을 들어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있는 조인 텔레그램이라는 유저네임이라는 것을 터치를 하시면 25,000에 게임 유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새롭게 나온 이제 타스크 두 개를 갖다가 모든 분들이 이제 할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미니멈 만 언프 아워 이한 시간 안에 만 게임 유로 이상을 모으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이제 에어드롭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모아가지고 이 카드를 많이 사셔가지고 말입니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0명의 파트너를 친구들을 소개를 못하신 분들, 10명의 친구들을 소개를 못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분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상에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불 토큰, 게임 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문 대표님께서도 사업 설명할 때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은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부스터를 구매를 하시면은 울티마에서도 수입 얻기가 가능하고 부스터에서도 수입 얻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게임 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 PPT를 통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부스터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 게임 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부스터에 참가하시지 않은 분들은 또 게임 유로도 받지를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네요. 예, 그런 아직까지 회사에서도 모든 무슨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우리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스터에 참가하신 분들은 울티마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부스에서 받을 수 있고 또 게임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 PPT가 있거든요. 화면이 그 화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인데 확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부스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모든 분들이 지금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 유로를 많이 모아두시는 것이 부스터 풀은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뭐 110이라도 하나 사시면은 모든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가지고 울티마에서도 이렇게 또 게임 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1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믿고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에게 내려갈 때도 아무런 떨림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리더 분들이고 알아서 이제, 밑에 파트너 분들한테 알려주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게임 유로 플러스 거기 게임 유로 위에 있는 게임 유로를 많이 모으시면은 이 에어드롭과 그리고 게임 풀에서 많은 수량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언프아워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만이 기준이고 그리고 게임 풀은 1000만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대로 이제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계속하고 하는 건 봤는데, 한국어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메일 인증을 계속 못했어요. 왜냐면 리더 사장님들도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시도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 못했었잖아요. 저도 지메일 인증이 계속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설명하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로 했는데 바로 배틀부스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서 또 10만 개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10만 개 지금 받아놨으니까 아마 저처럼 계속 연구를
꾸준하게 해보시고 안 되셨던 분들은 먼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이태한 사님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정한준 대표님이 화요일 날꼭 해야 되는데 전달 못해서 오늘 정한준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정한준 대표님 공동호스트 해드렸어요. 잠깐 들어오셔서 안내해 네. 주시고 이제 네, 마지막이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15일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네, 먼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헤드를 차에 놔두고 내렸는데 차에 계신 분이 멀리 가시는 바람에 그걸 받지를 못해갖고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공유를 할게요. 저도 금방 전에 저는 이거 아이폰이라서. 네, 저는 지금 뭐, 네, 이태현 대표님보다는 조금 먼저 했다고, 5600만 위포가 지금 쌓여있는데, 네, 그 뭐, 지금 이태현 대표님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할 거는 없는데, 그 이메일이 지메일로 저도 안 와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메일을 통해서, 금방 문 대표님 하셨다 하니까 저도 그걸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는 지금 네, 매일매일 이제 아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태현 대표님이 우리 3시간마다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요 우리 삼선 있죠? 요 삼선을 3시간마다 그냥 페이지 새로 고친다. 그러면 이게 뭐 딜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네, 요게 최고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있으니까 매일 요걸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3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게 8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면 아까 이태현 대표님 5번이나 하시는데 저는 3번,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16일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정상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래서 16일 날 정말 좀 뭐, 특별한 뭐, 변동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날에 맞춰서, 네, 빠르게 뭐, 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현 대표님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뷰틀볼스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네, 뭐 혹시 이제 조금 새로운 장면, 제가 원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저번에 메모를 다 해놨는데, 제가 지금 차 안이거든요. 서울역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네, 뭐, 차 안이라서 말은 못 해드리는데, 네, 지금 조금씩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요런 거 조금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그 뭡니까? 로얄풀 지금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에밀한테 정확하게 물어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우리 그 뭡니까? 사이트에서 울티마가 나오는 그 치불기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또그 마이닝 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풀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60대 40이랑
뭐, 1000% 받는 거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풀로 또 준비가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대표님.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된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게임 배틀불스인데 이 부분, 지금 저도 지금 메인 인증을 못 했는데, 다 노하우 이렇게 하나씩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요, 오늘은 녹화해서 다시, 리뷰해서 천천히 보셔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녹화해서, 오늘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질문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10명을 맞추면 더 좋은 거니까, 그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겠고, 레벨업 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아까 이태한 사장님, 정한준 대표님 했으니까 한번 리뷰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 예, 자료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유로보다는 시간당 수익 잔고를 늘리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예, 그거 아까 얘기한 얘기니까, 시간당 요거를 높여놓을수록 더 유리하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일단 저희도, 오픈이 돼야, 정확하게 또알수 있으니까, 다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레벨을 빨리 올리고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신 거거든요. 해보고, 저하고 정한준 대표도 메일 인증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메일 인증하는 방법, 지메일 말고 다른 거 쓴다. 이것도 오늘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5일 날 이제 오픈이 되면은 저희가 또 하면서 더 빨리 돈을 더 이렇게 게임을 잘해서 벌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또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아마 설 추석 명절이잖아요. 내일은 에밀 줌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인데, 저희도 최대한 추석 전이라도 할수 있으면은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정보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요일 날이 추석 날이네요. 아마 추석 날이 또 정한준 대표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19일이 또 전데, 일단 저희가 급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녹화해서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수련 사장님 친구 소개 10명 하면은 바로 7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정보니까 해보세요. 이제 10명은 요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핸드폰에다가 텔레그램 없으면 깔아주고 얼른 해서 10명씩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명 소개하면 7단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녹화는 어디에 올리냐고요? 녹화는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와서 본 방에 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 제가 아마 유튜브에 그럼 공개를 해서 일단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든지 곧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왜 그러면은, 먼저 인터뷰 여기 그 설명하신 사님들 또 있으니까 제가 상의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올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링크로 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네, 추석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네. 네, 추석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